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. 이제 한 해가 좀 지났죠. 작년 언제든가요 돌아가셨는지. 3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. 네. 꼭 1년이군요. 네. 이제 백일장의 본신은 5월 중에 있었죠? 대충 5월 중에 하다가 5월과 6월 초, 5월 말하고 6월 초 사이에서 보통 하고 있었어요. 최로스는 특히 이제 그 선생님과 관련 있게 분이 경주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런 그 모임이 있다는 게 특별히 그 감회가 깊게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 모건 선생님께서 자꾸 하시고 이번에 처음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됐는데, 난 그동안에 금년까지 꼭 네 번째 지금 저 한길씨 백일장에 내려와 봤는데, 더욱이 그것도 그 노래비 백일장을 금년부터 모골씨 백일장이라고 이제 그 명칭을 바꾼 데에서 그 의의도 또 깊게 생각하거든요. 참, 3년 전에 이 모골 선생을 모시고 여기 내려왔을 때, 그 당시에 그 광경이 지금도 참 눈앞에 삼삼해가지고 지금도 금방 저기서 이렇게 걸어왔을 듯한 그런 그 착각을 느끼네요. 예. 여기 와보니까 작년에는 돌아가시고 2개월 만에 내가 내려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, 이 황성공원이 1939년에 모골 선생이 처음으로 추천받고 문장에 추천받고서 혼자서만 이게 헤매고 다닌 길이라고만 그 생각을 하면서 일주기를 맞아서 와서 아버님 생각을 해보니까, 뭔가 이 아버님이 처음에 인생의 그 문단에 출발했을 때의 그 감격 같은 것이 이 황성공원 구석구석 박혀 있는 것 같아서 난 마음이 좀 썰렁한 것이, 날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. 내가 아까 그 차 타고 오면서 각자 시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, 나는 경주에 오면은 시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게 어떤 데서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, 참 이게 이 경주라는 도시가 아주 시적인 도시다. 난 너무 시적인 거를 이렇게 당했을지에는 시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시인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, 한편 생각해 보면 경주를 먹을 선생님이 너무나 시를 경주를 소재로 한 시를, 좋은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. 그래서 감히 경주를 대상으로 해서 시를 못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. 그런 느낌 역시 드는군요. 그런데 저로서는 이제 지방 출신으로서 그 선생님과 특별한 그 인연이 있었던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깊은 그 감회를 느낍니다. 특히 이제 그 선생님은 저하고는 그 개성학교 그 선배 관계가 됐어요. 그렇죠. 선배이시고 또 제가 그 선생님 추천을 통해서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.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특별한 그 인연이라면 막 선생님의 그 문학적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았다는 거. 그런 게 이제 그 감회를 또 더 깊게 하고, 그리고 또 제가 막 어릴 때 그 이제 문학에 꿈을 두고부터 오늘날까지 그 선생님께서 그 받은 그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면, 그 문학적인 면, 그 이런 거를 오늘 제가 와서 이제 느끼는 건데, 여러 문인들이 오늘 이 모임에 참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얼굴을 맞대면서 모골 선생님 얘기하면서 느낀 점이, 그런 그 영향이 그 제 뿐만 아니다, 여러 사람한테 그런 그 많은 영향을 참 끼치신 분이었구나, 그런 걸 우선 느꼈습니다. 아무튼 우리 문학 저 시사에 있어서 참 이런 그 서정시의 극치를 이룬 분, 또 그 정감의 세계에서 그만치 정말 상토적이고 생활적이고 가정적인 것을 소질해서 정말 그 좋은 작품을 쓰신 정말 이인자가 아닌가,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그러고 저로서는 이제 이 지방이 자꾸 이제 강조가 되는데, 선생님은 특별히 이제 경주와 이 경북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도 하셨고,
그 이래서 특별한 그 느낌이 드는데요. 특별히 이제 선생님은 단순한 그 문인으로서만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지방에 교육자로서도 그 상당한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. 사변 후에 이제 대구에 그 계시면서 우리나라 그 특히 그 이제 문학 교육 또 그 교육 일반에까지 그 선생님이 끼친 그 영향이란 건 지금 와서 이제 그 새삼스럽게 그 느끼게 되는 점이 참 그 많습니다. 심령과 생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논두길을 이렇게 걸어가실 때 신발은 이게 신으셨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논두길 이렇게 왜 여름철에 이렇게 미끈미끈한 흙으로 덮어놓지 않겠어요?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발을 신었는데 뒤에 발 그 발자국이 그대로 발문이 문입니까? 발무늬 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. 아.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지나가는데 발무늬가 남은 그 당시에 밑창이 없는 신발을 신고 그것을 지나갈 때 느꼈던 그 어떤 감상,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어떤 시적인 체험, 그 다음에 이것이 승화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은 너희들이 보다시피 무언데를 보고 있으면 밑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밑을 안 봐도 그 발걸음이 주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 올 한 해를 전혀 땅바닥을 잇는 생활을 해라. 그것보다도 무언가 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버님 일이 되는 것이 꼭 옳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도 그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정성을 부으면 좀 잘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셨는지 이 옆에서 보면 웃을 정도로 좀 하얀 자상하신군요. 그 자상하기가 어떤 것은 좀 여성적으로 자상하신 것 같아요.